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재기 1억 콜드콜로 완판한 여자 연정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 소비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셀덤 사업을 할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력적인 수익 구조 때문에 훅 가가지고 인셀덤을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 저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 구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영업 40년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노동의 시대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인셀덤을 만났어요. 아마도 인셀덤이 다단계였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불법 다단계나 폰지 사기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잃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런 경험이 있다가 보니까 다단계에 대해서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무작정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돌박 영업을 했어요. 그때마다 늘 나를 파리 취급하더라고요.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였느냐면은 사람 대접 못 받을 때가 가장 속상했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늘 뭐가 되겠지 그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영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볼때 인셀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저는 성장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작정 저처럼 수익구조 좋다고 매료돼가고 시작한 사람들이 저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구조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오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부정적이고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바란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저의 영업 기술 또한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절대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저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할까요? 대리점장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시스템 입만 하라고 하고는 나몰라라 하는 제 대리점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신의 영업을 어떻게 하고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와주고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여러분들 가야 합니다. 파트너를 모집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거짓말로 과대 영업하면서 영업에 대한 피드백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수익을 못 내면은 팽개치고 팀원만 남겨놓고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거든요. 인셀덤은 제대로 하면은 정말 잘될수 있어요. 하지만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매력적인 수익 구조 안에서 누군가는 잘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대리점장을 못 만나면은 절대 영업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고 영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에게 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대로 알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자신과 뜻이 맞는 그런 사람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은 현장에서의 노하우, 피드백을 100%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